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는 최근에 제가 그 전이 위치에 따른 혹은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에 따른 준비 자세, 테이크백, 임팩트 편까지 보여드렸다면 오늘 마지막 팔로우스로죠.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팔로우스로에 대한 동작이 만들어지는지 이해하시면 기존보다 테니스가 좀 더 쉽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우선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 팔로우스로우 동작, 팔로우스로우에 관심이 많으시죠?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이 팔로우스로우가 결국은 결과고 이 팔로우스로우 동작으로 자세 뭐 괜찮다, 이쁘다, 그 다음 뭐 잘 배웠다, 운동신경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팔로우스로우는 일단 결과인데 그 이쁜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동작들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그 전편에 알려드렸던 준비 자세, 테이크백, 임팩트 편까지 좀 더 시청을 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청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팔로우스로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레슨을 하실 때 다운드라인 레슨을 하신다면 테이크백을 빼고 공을 치고 난 다음에 팔로우스로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풀 팔로우스로죠. 자, 이번에도 레드몽키가 공을 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레드몽키가 공을 치고 있는데 보시면 다운드라인을 치고 있습니다. 다운드라인을 쳤을 때의 풀 팔로우스로우죠. 다운드라인을 쳤을 때의 풀 팔로우스로우 어떻습니까? 왼손과 라켓 헤드가 거의 5시 방향 혹은 6시 방향까지도 넘어가죠. 네, 이게 풀 스윙입니다. 풀 스윙, 임팩트 이후에 뒷스윙 중에 가장 크게 내가 힘을 가할 수 있는 풀 스윙이죠. 자, 그런데 내가 크로스를 치게 된다면 한번 보실까요? 크로스를 쳤을 때의 스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다운드라인을 쳤을 때보다 좀 더 스윙이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팔로우스로 동작은요. 기존에 제가 강의했던 거는 다운드라인과 크로스에 대한 부분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만약에 역크로스로 친다면 듀스코트가 아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드코트에서 포핸드를 역크로스로 친다면 팔로우스로를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스윙이 작죠? 팔로우스로 스윙 뭔가 덜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또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팔로우스로 동작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 번 더 에드코트에서 역크로스로 칠 때와 듀스코트에서 크로스를 칠 때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에드코트에서 칠 때는 뭔가 팔로우스로 동작에서 스윙이 작아 보이고 듀스코트에서 칠 때는 어떻습니까? 크로스 동작이 커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드코트에서 역크로스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스윙을 풀스윙보다 더 많은 스윙을 하려고 하면 이런 동작이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오버스윙이죠. 오버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듀스코트에서 칠 때처럼 여러분들이 이 풀스윙 개념이 무조건 내가 왼쪽 어깨보다 뒤쪽으로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왼쪽 어깨보다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까지 가야지만 풀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자, 이번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자, 제가 팔로우스로 지금 다운드라인을 치면서 풀스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딱 여기까지죠. 자, 만약에 크로스면은 똑같아요. 제가 더 스윙을 더 하지 않았죠. 그 다음 에드코트에서 치는 역크로스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팔로우스로 동작이 끝나는 위치가 무조건적으로 에드코트에서 역크로스로 크로스를 치는데 무조건 이까지 또 이래 가야 된다고 하면 오버스윙이 돼서 내 몸의 스윙이 부자연스럽고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치느냐에 따라 내 풀스윙 혹은 뭐 하프스윙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스윙의 끝나는 지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 팔로우스로 동작도 내가 오버하지 않고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게임을 하실 때 보면 이 삑살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삑살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올렸던 그런 테이크백 사이즈의 이해, 그 다음 임팩트에 대한 위치, 스텝, 그 다음 왼손의 역할, 오늘 마지막 이 팔로우스루의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모르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다 공이 짧게 왔는데 이거는 팔로우스루를 짧은 동작,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치기 위해서는 요 정도 위치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오버한다거나 오히려 또 이까지 가야 되는 걸 작게 스윙을 해서 어떻습니까? 삑살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면서 태에 맞는 경우에는 뭔가 시간적인 부분, 밸런스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태에 맞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몽키 테니스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은 오늘 이 팔로우스루 동작까지 네 단계를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에 따른, 그리고 상대 전이가 친 위치에 따른 테이크백, 임팩트, 특히 준비 자세, 팔로우스루 이 편을 잘 이해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